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모쌤 장우상입니다. 오늘은 타로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희 시인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이라는 시인데요. 결국은 굳게 가슴을 닫고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타로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고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 타로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보면요. 이 타로가 일단, 수레바퀴다. 그런 이야기 전에 한번 드린 것 같고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은 800 정도 되는데요. 이상의 카드가 있고요. 그래서 모두 한 78장이고, 이 1에서 12까지를 다 더하면 78장이 되고요. 1년 12달의 합이죠.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가 이제 동시성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타로에는 사랑, 돈, 직업 등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동시에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. 이게 동시성의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담을 내담자가 받다가 아닌데요란 말을 계속하면 상담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. 이 상담자는 타로 카드로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이 그림의 상황,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요. 그러면 이제 상담자의 말을 듣고 내담자가 이제 상황과 연결시켜 파악하는 거. 이게 동시성의 원칙입니다.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화투봉수로 나눠져 있고요. 이 화가 막대기, 행동, 토는 오각별, 펜터클, 펜터가 오라고 그랬죠. 공은 칼, 설드라고 있습니다. 설드 이때는. 이성, 추론하는 능력, 컵은 감정이죠.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제 엄마의 말을 통해서 이 엄마가 무슨 사인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컵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넘어지면 아프겠다.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요. 검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넘어지면 이성을 다루니까 너왜 앞에 안 봐? 이렇게 이야기하고요. 완지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넘어지면 행동이니까 일어나 피안 나. 펜터클 엄마 아이가 넘어지면 그러니 다음에 넘어지면 안 돼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그다음에 둘째는 누구나 이 인간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. 인간은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. 그렇죠? 그 가수 윤복희 가수의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에도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. 결국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, 또 위로를 해주는,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심리 상담은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, 절대로. 내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.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상담이고요. 그래서 타로는 그림으로 치유하는 심리 상담이다,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상담하면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요. 그림이 있는 타로로 상담을 하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라포르, 라포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miliar relation.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고 심리 상태의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상담 같은 경우는 유와 아들스 이 연결이죠. 커넥션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상담을 저는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담을 할때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많이 힘들고 이러면 이백이라는 시인의 행로난 인생길의 어려움이죠. 이런 시에 나오는 이제 구절을 딱 설명을 드려요. 장풍파랑 휘우시 큰 바람이 물결을 깨뜨리고 올 날이 있으니 짙게 운범 제창에 구름 같은 돛을 높이 드리우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라고 하는 200의 행문안의 마지막 구조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특히 내담자가 힘들고 이럴 때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타로를 상담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경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.
제가 한번 상담을 하다가 그 그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, 눈물을. 이것은 뭡니까? 그 그림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, 결국은 내담자도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위안이 생기는 거죠.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, 마음속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,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타로 상담에 대한 그세 가지 이 메시지, 타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자,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도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상담도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. 예.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